팀 입장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메소드 연기팀이 모두 입장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영화 연출하신 이기혁 감독부터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소드 연기 각본 연출한 이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동희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 여러분. 메소드 연기에서 이동희를 연기한 이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김금순 배우님. 안녕하세요. 메소드 연기에서 정복자 역할이 동희와 우리 아들 엄마 역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경호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이렇게 놓고 있으니까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 노래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소드 연기에서 이동희의 형 이동태 역할을 연기한 배우 윤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윤경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메소드 연기에서 이동희 씨의 매니저 박 대표를 연기한 윤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찬희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메소드 연기에서 정태민 역을 연기한 강찬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대 인사 자리에 모여주신 관객분들은 오전 영화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서 무대 인사팀을 환영해주고 계신데요. 이기혁 감독님, 그 메소드 연기 아마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아마 뭐 또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제 영화를 보실 관객분들에게 어떤 작품일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소드 연기는 제가 2020년도에 연출했던 동명의 단편 영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 옆에 계신 이동희 배우님이 이동희 본인으로 나오시고 코미디 배우라는 프레임에 갇힌 주인공 이동희가 뜻밖의 출연자를 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소동극을 좀 코미디적인 터치로 그린 작품이고요. 뭐 코미디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안에 또 진정성 있는 드라마도 또 공존하는 영화니까요. 좀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야외무대에서 행사 때문에 영화를 먼저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제대로 웃겨드리고 또 제대로 또 울려드리는 그런 영화여서 아마 보시게 될 관객분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동희 배우님께서 이 영화에 좀 장점이나 포인트가 있다면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는 뭐랄까요, 좀 제가 저로 나오는 바람에 많은 것들이 저를 좀 투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빔 벤더스 감독님 얘기를 잠깐 하자면 빔 벤더스 감독님이 파리 텍사스라는 영화가 질문이면 얼마 전에 개봉한 퍼펙트 데이즈가 대답이라는 그런 멋있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도 질문을 안 했는데 메소드 연기로 그냥 혼자 대답을 했습니다. 메소드 연기라는 작품으로 제가 한 11년 정도 활동하면서의 어떤 느낀 감정들 그리고 배우 일을 하면서 겪어왔던 모든 것들을 조금 이 작품을 통해서 좀 아무도 뭐 원치 않았는데 혼자 자서전 같은 그리고 약간 자화상을 그리듯이 우리 이기혁 감독님하고 또 같이 연기한 많은 배우들하고 조금 그 세계관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데 있어서 조금 11년의 그 노하우가 담긴 코미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배우 이동희가 인간 이동희가 가진 어떤 고민과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감정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네. 내일 GV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내일 GV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신 이동희 배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이동희 배우님 팬분들이라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몽글몽글하게 볼 수 없는 작품일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거의 모든 씬에 등장하실 정도로 엄청난 또 열연을 보여준 작품이니까는 꼭 취소표라도 구하셔서 내일 관객과의 행사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금순 배우님은 또 울산의 별이라는 작품으로 올해 배우상을 부산에서 수상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올해 이렇게 메소드 연기의 이동희 배우님 엄마 역할로 부산국제영화제 다시 오신 소감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또 다시 어제 레드카펫을 밟고 여기 이제 동희와 동태와 우리 멋진 감독님과 우리 많은 배우들하고 같이 걷고 또 다시 부산에 와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여기서 또 야외 무대에서 우리 관객분들을 다시 만나니까 또 너무 기쁩니다. 저희 메소드 연기 꼭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경호 배우님 역할도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동희 배우님만큼이나 또 웃기고 슬프고 짠한 모든 역할을 또 연기해주고 계신데요. 윤경호 배우님 영화 관람하셨죠?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어요? 네, 너무 궁금해요. 네. 그렇다면 촬영 때 있었던 혹시 재미있었던 일이 있으면 영화를 보실 예비 관객분들에게 좀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촬영 때는 뭐 주로 많이 뭐 다퉜던 것 같고 농담이고요. 사실 이기혁 감독님이 원래 배우 출신이세요. 근데 이 감독님이 저한테 이 작품을 제안해 주셨을 때 본인이 감독으로서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작품이라서 꼭 저를 같이 하고 싶다고 저를 생각하면서 이 역할을 썼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좀 되게 뭉클한 마음으로 작품을 했는데 이동희 씨의 형이라는 이동태라는 역할로 나온다고 해서 사실 조금 망설였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영화, 잘 만든 영화가 나왔다는 지금 소리가 들려서 사실 내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 영화 진짜 잘 만들었다고 재밌다고들 하니까 꼭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경희 배우님도 이동희 배우님이랑 초반에 또 영화 초반에 호흡을 굉장히 많이 맞추시고 덕분에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실감이 아주 잘 살게 되는 그런 연기를 해주셨는데 이 영화 작업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업하면서 마냥 즐거웠던 것도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또 이동희 씨와 이렇게 함께 씬 안에서 연기를 나눠본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임 안고 항상 현장에 가서 또 너무나 재밌게 서로 아이디어 얘기하면서 마냥 즐거웠던 현장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감독님 또한 확실히 배우로도 활발히 활동을 하셔서 그 디렉션이나 이런 섬세한 시선들이 굉장히 또 많이 공부되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병희 배우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산희 배우님이 사실 메소드 연기에서 어떻게 보면 또 매콤한 악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으셔서 그게 아주 긴장감을 불어넣고 계신데요. 이 작품 처음 제안받고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동희 선배님 팬이었어가지고 선배님과 함께 연기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영광이었고 또 현장에서 선배님들이 너무 다 잘 챙겨주셔서 사실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너무 만나서 기뻤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네, 찬희 배우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를 다 들으셨는데 보고 계셔도 어쩜 이렇게 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만 모아놨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혁 감독님께 또 배우 활동도 계속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배우분들 모으게 된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이런 군단을 또 모으게 되셨을까요? 그 동희 씨 같은 경우는 저랑 뭐 단편 제가 단편 연출을 할 때 두 편을 같이 작업을 해서 또 이게 그 단편 메소드 연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캐스팅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경호 선배님이랑 금순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연기했을 때 같은 드라마에서 제가 또 만난 인연이 있어서 또 그때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그런 연기하시는 모습이나 이런 게 너무 인상 깊어서 이렇게 캐스팅을 하게 됐고 또 저기 윤병희 선배님은 또 이동희 배우님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워낙 또 팬이었기도 해서
그렇게 연결이 됐었고 강찬희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스카이캐슬이라는 작품을 보고 이 정태민 극 중에서 정태민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뭐 인기 스타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이면에 어떤 외로움이나 고독함이 좀 공존해야 되는 캐릭터인데 그 스카이캐슬 때 그 좀 유약한 그런 모습이 그 캐릭터와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김금순 배우님 이야기를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금순 선배님도 제가 드라마 네, 같이. 네, 그때 현장에서 만나서. 네, 이 영화에는 사실은 코미디도 있고 또 가족 드라마도 있고 그리고 약간 SF적인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정말 다채로운 장르들이 모두 모아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그 이동희 배우님과 김금순 배우님, 윤경호 배우님 이 세 가족의 이야기가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울리거든요. 그 세 분 가족 호흡 어떠셨는지 이동희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정말 영화를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금순 선배님이 이렇게 뒷모습을 금순 선배님의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걷는 장면이 있는데 그 뒷모습 경호형하고 조금 앞서가는 그 어떤 숲 길에서의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실제로는 이제 형제가 없거든요. 저는 외동아들인데 아 정말 이 그 선배님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주시니까 정말 제 가족 같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이렇게 좀 오손도손 저희들끼리 자리를 하는 그런 씬도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금순 선배님이 노래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뭐 스포일러이지만 저는 정말 실제로도 눈물을 참을 수 없어가지고 촬영 내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순 선배님이 저희가 좀 아까 SF도 있다고 했지만 약간 뮤지컬도 있어요. 김금순 선배님께서 노래를 아주 열창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와서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너무 기대하시면 이동희가 왜 뮤지컬이라고 했는데 왜 뮤지컬이 언제 나오지? 하면서 또 영화 보시면 안 되니까 가벼운 어떤 근데 굉장히 핵심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희 배우님께도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김금순 배우님은 영화 정순에서도 노래를 또 부르셨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노래를 부르시게 되네요. 이번 역할 준비하시면서 같이 호흡을 맞춘 아들 역할의 동희 배우님과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뭐 그렇게 시간을 막 내서 늘 매일매일 얘기하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아까 동희 씨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그 가족 같은 순간순간들을 캐치해가면서 네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저희 그 또 장면 중에 바닷가에서 우리 지금 해운대 있잖아요. 근데 바닷가에서 세 명이서 막 사진 찍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날도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얼굴을 막 다 가리고 막 머리 다 쓰러지고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에 정말 슬프고 짠한데 너무 웃겨.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저희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가슴 따뜻한 영화예요. 네, 많이 봐주세요. 네, 제가 먼저 본 입장으로 김금순 배우님이 모두 맞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큰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경호 배우님과 윤병호 배우님, 강찬희 배우님께는 이제 영화를 보게 되신 관객분들에게 이 영화의 어떤 점 조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관람 전에 팁 한 가지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못 본 입장에서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성급한 발언일지도 모르지만 부산에서 저희를 불러줬다는 건 그만큼 검증된 영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요. 아까 이동희 배우가 또 얘기했듯이 SF도 섞여 있고 어떻게 보면 뮤지컬적인 부분도 섞여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 요즘 흑백 요리사 많이 보시죠? 예, 비빔밥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제 기준에 그 비빔밥은 그 어떤 간이 중요하거든요. 타이트한 그 간. 예, 저희 영화는 그 간이 아주 타이트하게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맛에 아주 정확하게 합격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경 배우님. 네, 먼저 저희 영화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냥 이 멋진 공간에서 이렇게 기분 좋은 바람 맞으면서 편안하게 저희 영화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어쩌면 사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 시간 만끽하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찬희 배우님.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채로운 영화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선배님들의 열연에 현장에서 진짜 배꼽 터지게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경호 배우님 말씀처럼 코미디와 감동의 익힘 정도가 아주 훌륭한 작품이니까요. 꼭 내일 극장에서 관람하시고 여기 계신 감독님과 배우님들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까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제 단체 사진 촬영할 시간이 또 같이 있으니까는 메소드 연기팀과 함께 사진으로 오늘 추억을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인사는 우리 이기혁 감독님 대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영화에 이제 여기 계신 극중에 나오시는 저희 배우분들의 모습이 저희가 현시대를 살아가는 모습들과 좀 많이 닮아 있는 지점이 많아서 보시게 되면은 많이 좀 본인의 삶들과 좀 공감하면서 그런 공감대를 찾으면서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요. 기회 되시면은 꼭 봐주시고 나중에 또 개봉할 때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공개 이후에 또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이 또 개봉까지 순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리 함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이크 잠시 정리한 후에 객석과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연기팀 다 같이 모여주시고요. 그럼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메소드 연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